오늘은 가을 붕어, 월척 붕어를 잡으러 잠깐 나왔습니다. 오늘 한파주의보라고 했는데 지금 그래도 다행히도 해도 이제 조금 뜨고 바람도 그렇게 많이 불지 않아서 지금 낚시하기에는 가장 좋은 정말 가을 낚시가 오늘이 아닐까. 예. 이제 가을 하면 또 월척 사이즈 큰 붕어들을 낚을 수 있는 또 절호의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일 스케줄, 부산 스케줄을 가기 전에 이제 낮 시간 동안만 잠깐 시간을 내서 한번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최근에는 낚시를 자주 못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뭐 지방 스케줄, 뭐 감사하게도 정말 스케줄이 그래도 끊이지 않고 있어서 스케줄 하면서 하느라 낚시를 최근에는 잘못 갔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정말 잠깐 시간을 내서 잡을 생각으로 오진 않았고, 지금 또 10월, 이제 11월,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정말 낚시인들 사이에서는 가장 기다리고 기다리던 1년 중에 대어를 만날 수 있는, 월척을 만날 수 있는 시즌이 지금 바로 이 시즌인데, 그래서 내심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쭉 와서 처음 오는 필드인데, 이제 지금 뭐저 반대쪽에는 낚시를 하고 계시는 조사님들도 계시고, 스님들도 계시고, 저도 이제 나름 제가 가지고 있는 낚싯대를 어디에 필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이 자리에, 앞에 이제 수초들이 조금 있고, 수심은 그렇게 안 깊더라고요. 여기 지금 하류인데, 수심은 별로, 그래도 뭐 고기는 다 있습니다. 발목까지만 와도 뭐 월척 붕어들 다니죠. 물만 있으면. 예. 내심 기대를 해보면서. 그래도 또 간만에 이렇게 나와서 또 잠깐 이렇게 낚시를 할수 있으니까 또 너무 좋네요. 예. 오늘은 뭐 떡밥, 생미끼 이런 거안 쓰고 옥수수. 보이시죠? 옥수수. 예. 이 마트에 파는 그 저희 통조림. 낚시하다 배고프면 가끔씩 주워 먹기도 하고. 예. 이 옥수수를 쓰는 이유는 이제 조금 큰 붕어들. 아무래도 떡밥을 쓰게 되면 작은 잡어들, 그 잔입질이라고 하죠. 그 정말 지저분한 입질이 너무 많아서 뭐 고기는 정말 많이 잡을 수 있지만 사이즈 선별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옥수수를 쓰면 그래도 조금 사이즈가 되는 고기다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옥수수 채비 낚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됐습니다. 왔다. 굿사이. 가을 붕어입니다. 제가 지금 낚시를 하는 동안 정말 기분 좋은 전화를 또한통 받았습니다. 미스터트롯에서 또 우리나라 그리고 뭐 정말 전 세계적으로 비트박스의 최강자라고 할수 있는 미스터 붐박스 형님께서, 야 찬아 너 요즘 낚시하냐? 저 지금 낚시 중입니다. 피싱TV에 이번에 새로운 프로그램, 미스터 붐박스 형님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나 지금 기획 중인데, 너 낚시 좋아하잖아. 같이 한번 해보자. 섭외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뭐 제가 낚시를 정말 전문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정말 그냥 좋아하는 취미로서, 뭐 정말 얕은 지식으로, 뭐 고기만 잘 잡으면 되죠. 예. 이렇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같이 낚시하자. 방송이니까. 아유, 방송이니까. 이게 말하면서 이 낚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 이 낚시 방송하시는 분들, 정말 리스펙하고요. 놓쳤어요. 정말 큰 거였는데. 원래 놓치면 다큰 고기죠. 예. 그래서, 붐박스 형님께서, 11월부터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에 같이 낚시 한번 해보자 라고 전화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정말 기분 좋게 또. 그래도 방금 희망을 봤습니다. 예. 그래도 띠를 쭉 올리면서 붕어 입지. 잡았어야 되는데. 뭐 원래 놓치기도 하고. 네. 이게 그 옥수수로 낚시를 하다 보면 입질이 그렇게 자주 오진 않습니다. 항상 주변에서 저한테 물어보는 게, 낚시 왜 하냐? 지루하지 않냐? 고기도 안 잡히는데? 맞습니다. 고기 안 잡힙니다. 안 잡혀도 그래도 혹시 모를 그 희망? 뭐 정말 모르죠. 뭐 물속에서 지나가다가 작은 고기가 제 미끼를 물면
작은 거를 잡는 거고, 또 운 좋게 큰 고기가 지나가다가 제 미끼를 또 큰 고기가 먹으면 또 큰 고기를 잡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큰 고기를 꺼낼 수 있는지, 물 밖으로 내가 잘 제압을 해서 건져낼 수 있는지는 그거는 테크닉, 실력이죠. 네. 오늘 왠지 월척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느낌이. 날씨, 이 바람, 습도 너무 좋고. 아, 고기만 나와주면 딱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낚시할 때 제가 나왔던 이제 방송들 모니터하고 또 노래 가사 외우고 모니터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찌를 보면서 멍도 때리지만 그래도 이제 방송했던 것들 체크도 하고 뭐 또 이제 동료 선배님들 방송한 거 모니터하면서 좋았던 멘트 아니면 좋았던 그림 이런 거 이제 기억해놨다가 제 걸로 만들어서 네, 또 이제 제가 또 다른 방송 갔을 때 제 걸로 이렇게 또 만들고 그냥 뭐 정말 낚시하면서 그냥 시간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낚시하면서도 뭐 방송 모니터도 하고 고기도 잡고 예 잡았습니다 고기도 잡고 야 저거는 한 25cm 정도 네. 이렇게 이게 지금 굉장히 작아 보이시겠지만 굉장히 큽니다. 예. 방송 모니터도 하고 고기도 잡고. 예. 보셨죠? 예. 예. 방금 그림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 이게 지금 요 수초 있는 쪽에 고기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입질을 하는 거 보니까 지금 고기가 들어왔어요. 수술하는 거예요? 예. 어? 아니 낚시 많이 해본 거예요? 아니 뭐 그냥 취미로 그냥 조금씩 합니다. 취미로. 예. 잘 생겼네. 아, 아니 이렇게 좀 큰 거 여기 거의 없거든. 거의 안 나오거든. 아 그래요? 예. 어느 정도 특별한 거예요? 아 저도 아니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가지고. 아니 여기 고기가 작은 거 있잖아요. 예. 아까 그 잡은 거 있잖아요. 두 마리인가 잡은 거 예. 봤는데 저렇게 큰 거는 거의 안 나온다. 아 나오네. 희한하다. 아 그래도 오늘 이게 사이즈가 괜찮네요. 이게 또. 어 참 희한하네. 어 두 마리가 두 마리가. 잠시만요. 지금 뒤에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아. 지금 예 네. 옆에서 선생님 오셔가지고 명함 주고 받고 이제 이야기하던 도중에 지금 전문 용어로 쌍거리라고 하죠. 예. 두 마리가 이렇게 또 오늘 그래서 사이즈가 너무 좋습니다. 예. 그래도 또 모처럼 고기다운 고기를 오늘 또 잡아서 기분이 좋네요. 네, 이제 해가 넘어가니까 이제 기온도 좀 많이 떨어지고 아, 좀 춥네요. 그래도 오늘 뭐 잠깐 2시간 정도 낚시를 즐겼는데 그래도 가을 시즌답게 월척 붕어를 만나서 그래도 오늘 짬낚은 좀 성공적이지 않았나. 비가 조금은 비도 떨어지고 슬슬 마무리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가려고 하니까 꼭 접으려고 하니까 입질이 또 오네. 이래서 낚시를 하다 보면 밤을 셉니다. 왔다. 오, 굿사이즈. 오. 가을 월척 붕어입니다.